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디월트 DCF889 하이토크 임팩 렌즈 그리고 DCF894 미드토크 임팩 렌즈입니다. 세트 안카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통 레그볼트라고 하는 이 스크류, 이런 스크류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DCF899 하이토크 임팩 렌즈 요거의 제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압은 18V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무브와 회전수는 속도가 3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1단일 때 400rpm, 2단일 때 1200, 3단일 때 1900rpm입니다. 분당 타격수는 최대 2400rpm입니다. 최대 토크는 950Nm, 중량은 2.6kg입니다. 엠빌은 호그링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엠빌의 규격은 2분의 1인치, 12.7mm입니다. 그리고 DCF894 미드토크 임팩 렌즈입니다. 전압은 똑같이 18V를 사용하고요. 얘는 하이와 로우 2단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단일 때는 900rpm, 2단일 때는 2000rpm, 분당 타격수는 3100rpm입니다. 최대 토크는 447Nm, 중량은 2.1kg입니다. 엔빌은 똑같이 2분의 1인치 고정 방식이 핀 방식입니다. 제원상의 무게와 실제 무게가 같은지 재보겠습니다. 먼저 DCF899, 제원상에는 2.6kg인데요. 2.588kg 맞네요. DCF894 제원상에 2.1kg인데요. 얘는 제원상에 2.1kg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달아보니까 1.6kg입니다. 1.6kg. 899는 2.6kg, 894는 1.6kg 그렇게 됩니다. 두 제품 다 LED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램프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우리 핸드폰의 후레쉬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수준 같습니다. 894가 899보다 우수한 점은 분당 타격수입니다. 얘는 분당 타격수가 3100rpm, 얘는 2400rpm이기 때문에 분당 타격수가 700rpm 정도 얘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브와 회전수 하이 모드일 때 2000rpm, 얘는 1900rpm입니다. rpm이 100 정도 높고 분당 타격수가 700rpm이 더 높다. 무게는 약 1kg 정도 가볍다. DCF899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못으로 고정할 수 없는 두꺼운 목재를 체결할 때 스크류 볼트를 받기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 디월트 DW293 유선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제품의 최대 토크는 440Nm였습니다. 유선 제품은 디월트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얘는 950Nm니까 두 배가 넘는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빌에 여기 호그링이 끼워져 있어서 복스알을 고정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두 제품 다 국내에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99 제품 같은 경우에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동급 최대 파워, 최대 950N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에. 이게 언제 출시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출시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보니까 이 제품을 능가하는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끼다 DTW1002 최대 토크가 1000Nm고요. 무게는 3.6kg. 보시는 GDS18VLIHT라는 모델인데요. 그 제품은 많이 떨어지네요. 650Nm. 그리고 미러키 M18FHIWF12 18V 충전 제품 중에서 토크가 가장 높습니다. 1356Nm입니다. 그 제품은 5A 배터리 포함해서 3.3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을 5A 배터리를 끼워서 무게를 달아보면 3.2kg이네요. 무게는 뭐 비슷한데 얘는 950Nm, 이렇게는 1356Nm. 파워가 훨씬 좋습니다. 국산 제품은 어느 정도의 최대 토크를 보여주는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계양 IW18BL-H18V 그 모델은 1000Nm입니다. 무게는 3.3kg. 국산도 상당히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임삭은 AW818Q라는 제품이 있는데 광고에 보니까 1000Nm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1000Nm는 너트 풀림력이 1000Nm고요. 최대 토크는 700Nm입니다. 보쉬하고 비슷하죠. 다른 브랜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너트 풀림력이라는 수치, 이걸 왜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최대 토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디월트 미국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제품의 추천율이 70%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달아준 댓글인데요. 대부분 만족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임팩 렌즈를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고만큼 힘이 미치지 못한다
과장 광고라는 얘기죠. 트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광고만큼 너트를 풀 때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리뷰는 굴삭기 장비 기사인데 재원상의 최대 토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유선 제품보다 훨씬 힘이 좋고 빠르게 박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크류 볼트를 박는 데만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박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아령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다음으로 DCF894 미드토크 임팩 렌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무게를 재보면 2.23kg가 나오네요. 2.23kg. 899와 894 이 두 개의 차이가 1kg이기 때문에 1kg이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얘는 3kg대, 얘는 2kg대니까 1kg 정도 차이가 나고요. 프리시전 렌치라는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임팩 렌치에 보면은 있는 기능인데요. 이 정방향으로 조이는 작업을 할 때는 임팩트가 작동하기 전에 0.5초 동안 일시 정지해서 과도한 조임이나 재료 손상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대로 역방향 풀린 방향으로 작동을 시킬 때는 너트가 풀리는 순간에 임팩트를 멈추고 회전 속도를 줄여서 너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디월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추천률이 100%입니다. 100%. 미드토크 렌치로서는 훌륭하다는 거죠. 최대 토크가 447Nm인데 899 모델보다 약 절반의 토크를 보여주죠. 절반. 그렇지만 무게가 가볍고 이걸로 세트 앙카를 조인다고 하면 힘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조이다가 뽑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트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얘도 2분의 1인치 앙카를 조이는데 힘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로 2분의 1인치 세트 앙카를 조인다고 하면 과도한 조임이 발생을 하겠죠.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899, 894. 이 894 제품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핀이 있죠. 이렇게 복수 소켓을 끼울 때 이게 눌리면서 껴져서 완전히 들어갔을 때 다시 돌출돼서 이거의 이탈을 방지하는 핀인데 이게 처음엔 괜찮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얘가 여기에 물려서 뺄 때 이게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를 붙잡고 뺄 때 붙잡고 빼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특히 높은 데서 작업을 하다가 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거 주스러 가야 됩니다. 아주 짜증이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호그링 타입은 이 899의 호그링 타입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잘 빠지지가 않고 결합이 아주 잘 됩니다. 왜 얘는 핀 타입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얘도 호그링 타입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품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제품이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얘로도 물론 이 스크류 볼트를 박을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힘이 많이 딸리는 느낌입니다. 894 모델과 899 모델의 스크류 볼트를 박는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